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전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구성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용어죠, 용어. 각 명칭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UIS 볼티오 29인치 이 완성 자전거고요. 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로드와 MTB의 차이점은 포크 부분이 좀 다른데 그 부분 감안하고 로드와 MTB는 거의 뭐 비슷하니까요.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명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알겠지만 지금 UI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전체적인 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그러면 프레임에 대해서 프레임은 튜브가 각각의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 프레임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가 제일 요거 요 부분이 헤드 튜브라는 겁니다. 헤드 튜브 이제 머리 쪽이니까 헤드 튜브라고 하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탑 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탑 튜브 얘는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다운 튜브인데 밑에서 다운 튜브인데 다운 튜브에는 보통 회사 로고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얘는 C포스트죠. C포스트. 그래서 C포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얘를 갖다가 시트 튜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시트 튜브와 드롭아웃을 갖다 연결해주는 C스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체인 있죠. 체인이 있으니까 얘는 체인스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반대편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다음 쪽으로 자, 얘는 스템이라는 겁니다. 스템. 스템 길이에 따라서 2cm가 늘어나면, 2cm가 뭐, 늘어나면, 사이즈가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보통 탑 튜브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안 맞을 때는 요걸 조절하지만, 원래적으로는 프레임 사이즈를 맞춰서 자신의 사이즈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요건 스템. 그리고 얘는 핸들바. 뭐, 핸들바에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일자바가 있고, 갈매기처럼 되어 있는 라이저바가 있고, 로드에서 쓰는 드랍바가 있습니다. 대체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립이고, 얘는 브레이크. 얘는 브레이크 레버인데, 얘는 리저버 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 안에 오일이 들어있는 여유 공간이 들어있는 그걸 리저버 탱크라고 얘기를 하고, 변속 시프터. 뭐 SRAM도 있고 XTR도 있고 뭐 시마노 있고 MTB 쪽에서는 그렇고 로드에서는 SRAM, 캄파, 시마노 이게 3대 뭐 3대 그거죠. 그다음에 이 케이블 이제 얘는 이제 서스펜션을 이렇게 보시면 얘를 갖다가 쭉 따라가 보면 서스펜션에 되어 있죠. 얘를 잠그는 이유는 일반 평탄한 도로에서는 로드처럼 이 서스펜션을 작동하지 않게끔 해서 서스펜션이 작동을 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얘를 컨트롤해서 레버를 잠굽니다. 그래서 샥 레버입니다. 샥 레버.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똑같고. 그러면 이 포크에서 보면 얘는 스텐션 튜브라는 겁니다. 스텐션 튜브. 그리고 여기서 헤드 튜브를 관통하는 이 파이프가 하는데 얘는 스트리어 튜브? 아, 영어라 되게 힘드네. 그 튜브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하고 요 파이프. 요 위에 파이프는 지금 요 위에 많이 올라와 있죠. 요건 커팅해서 맞춰서 쓰는데 저는 커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포크에서도 스텐션 튜브와 로우 레그. 이제 밑에 있는, 낮아 있는 레그라고 뭐 아무튼 밑에 있는 다리죠. 양쪽을 연결해 주는 다리. 근데 로드에서는 포크 하나로 통일하죠. 그냥 그렇게 되고 얘는 엑슬입니다. 엑슬 방식 이쪽으로 해서 레버로 해서 얘는 허브 그리고 얘는 스포크 그 얘는 니플 여기 이제 니플이라면 꼭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영어로 네, 니플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림입니다. 림이고 얘는 나이트라인이라는 카본 림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얘는 타이어 미타스 신라라는 제품이고 타이어는 그 제가 사이즈 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 보면 32에 29는
예, 스텐션 튜브가 32고, 29는 29인치 그 휠까지 장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시겠죠요? 자전거에는 구동과 제동으로 나뉘어지는데, 구동은 이제 아무래도 힘을 가하는 쪽이죠. 그러면 구동 계열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얘는 크랭크 암, 그리고 얘는 페달. 뭐 페달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페달 빼는 것도 제가 영상하고 사진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블로그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체인링이라고 합니다. 체인링인데 앞에 이 티스가 크면 클수록 좀 힘들게 과속을 할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구동을 힘을 주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제 얘는 마찬가지 이큰 걸로 올라갈수록 힘이 덜 들어요. 언덕으로 오를 때 사용을 하는 거, 밑에 쪽으로 내려올 때는 좀 고속주행을 할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얘는 뭐야 또. 그래서 체인링은 MTB 같은 경우는 보통 36, 뭐 38, 32, 뭐 용도별로 따라서 작은 건 22T까지도 쓰고 합니다. 근데 얘는 36에 26, 안쪽은 26T짜리 그렇게 쓰고 있고, 크랭크 암, 체인링, 그 다음에 뭐 체인 모를 사람은 없고, 얘는 앞드레일러, 앞변속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물통 게이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통 게이지가 아니라 물통 케이지입니다. 케이지, 케이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이지는 하나 어떤 이제 어떤 게이지라는 건 수치를 표시를 할수 있는 걸 게이지라고 하고, 케이스, 보관하는 케이스, 그래서 물통 케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인 중에 그 중간에 체인 링크, 얘는 이제 분리하고 할때 쉽게 할수 있게끔 하는, 간단하게. 예전에는 이걸 다 핀을 빼고 했던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편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얘는 뒷 드레일러, 뒷변속기. 얘도 이제 종류별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얘는 스프로켓, 뭐 카세트, 뭐 이렇게 했는데, 보통 영어에서는 카세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세트를 물고 있는 게 프리바디. 그 안에 톱니에 이제 그것도 시마노냐 아니면 뭐 SDR 바디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구동기에 따라서 허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세트에 물리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구동기 쪽은 끝났고, 이제 제동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쪽을 얘기를 들으면, 얘는 이제 디스크 로터라고 합니다. 로터라고 하고, 얘는 얘가 이제 보면 하나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투피스로 되어 있는 투피스입니다. 투피스의 장점은 얘 열이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열이 빨리 식는다든가 뭐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캘리퍼라고 합니다. 캘리퍼,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 요거는 차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얘는 QR. 근데 요즘은 이제 엑셀 방식이어서 관통이 되어 있죠. 관통이 되어 있는 건 여기 보면 홈이 없어요. 옛날 방식은 여기에 홈이 있어서 딱 끼워서 퀵 릴리즈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다 엑셀 방식입니다. 엑셀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쪽에는 딱히 뭐 크랭크함 이제 얘하고 저쪽에 이제 사이즈, 즉 여기서 보면 얘하고 사이즈, 이걸 큐팩터라고 그러는데, 큐팩터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를 설명해 드려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전거 구성품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안장,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그래서 이 정도면 그 자전거 용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려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건데, 굳이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전거를 타시는 라이더 분이라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 뭐 빠뜨렸던 게, 여기 이제 C클램프, 뭘 물리는 게 이제 클램프라고 얘기하는가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뭐 다들 머리 좋으시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 굳이 다 외우지 않으시고 그냥 자전거만 타시는 것만 열심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라이더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전거 명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